오늘의 일본 너바 소식 고고! 자 모란트의 부상에 대해 사무국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던풀이 모란트의 무릎을 잡아채는 행동이 부상의 원인인 것으로 보는데 과연 조사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풀은 인터뷰에서 공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며 자신은 더티한 타입의 선수는 아니라고 언급했네요. 그리고 모란트는 곧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큰 부상이 아니면 좋겠군요. 몇몇 레이커스 관계자들이 이번 시즌 초 카이리 어빙을 트레이드해오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었다고 합니다. 켄드릭 퍼킨스는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 대신 러셀 웨스트브룩을 트레이드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웨스트브룩이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레이커스가 데이비스를 보내고 어빙을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하네요. 서로에게 윈윈일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브라이언 윈도호스트는 르브론은 레이커스 선수이길 원하며 LA에 사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르브론은 여전히 레이커스를 더 높은 곳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네요. 스티븐 A. 스미스는 레이커스가 르브론을 트레이드한다면 마이애미와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이애미에 뱀 아데바요나 타일러 히로 같이 젊고 유망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데스먼드 베이는 현 시점에서 자신보다 3점 슛을 더 잘 쏘는 선수는 스테픈 커리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콜린 카워드는 지금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코비 브라이언트 최전성기 시절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했네요. 더크 노비츠키가 NBA에서 마지막 2년을 더 뛴 것에 대해 후회하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요. 현재 무릎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정도이며 아이들과 축구를 같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일본 너바 소식 끝!